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의류 관련된 섬유 후복 관련된 쪽에서 일부 종목들은 52주 신고가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주목을 못 받았던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연말 연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매 의류 재고 증가율과 순공급 증가율 모두 7월부터 동반 마이너스 성장 전환했고 최근 발표된 10월 수치는 예상보다 더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은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되는데 OEM 업계에는 고객사가 재고를 평소보다 더 줄여놓은 상태로 파악하고 있고 재고 자산에 대해서 다들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 필요한 양보다 다소 부족하게 재고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뭐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 SS 관련된 시즌 관련해서 재고를 다시 리스타킹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아마 연말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앞두고 각종 소비 관련 데이터가 우려 대비 양호하게 발표되고 있고요. 4분기 매출 상황에 따라 내년 오도를 결정하게 될 미국 소매 업체 입장에서는 연말 소비가 좋을 경우에는 내년 오도 계획을 좀 더 늘려잡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국내 의류나 신발 OEM 업체들의 수주 상황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상황이 아니란 판단이고 절대 저평가로 들어가 있는 국내 섬유 의복 관련된 쪽 이슈가 상당히 좀 저평가가 부각될 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눈에 띄게 재고가 줄고 있는 의류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JS 코퍼레이션이 눈에 들어옵니다. 핸드백 OEM으로 시작했고요. 중견 의류 OEM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기존의 핸드백 제조에서 2020년 중견 의류 OEM 기업 약진통상을 인수하면서 의류 제조업에도 진출했습니다. 매출 비중은 핸드백이 32% 그리고 의류가 68% 정도 수준이고요. 전반적으로 핸드백 같은 경우는 게스나 마이클 코어스, 코치 등이고 그다음에 의류 같은 경우는 갭이나 월마트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2021년 소비 회복과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손익이 급격하게 개선되면서 중견 OEM 기업 인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핸드백 사업부가 저비용 동남아 지역으로 설비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저마진 상태가 지속됐었습니다. 그러나 신설 공장들의 효율 개선과 수주 회복이 시작되면서 아마 핸드백 관련된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15.4%와 19.7%까지 급증했습니다. 기존의 4에서 6%대 수준이기 때문에 OPM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핸드백 같은 부분은 생산비 절감과 수주 회복으로 향후 10% 초반 정도의 고마진 체제로 안착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류 사업부도 올해 3분기부터 고객사들의 리스타킹 시작으로 수주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연간 7%의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수주 회복으로 영업이익이 19%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가가 조금 올랐습니다만 내년 기준 PER이 3배 정도 수준의 밸류에이션, 절대저평가 수준입니다. 중소형 의류 OEM 기업으로 경기 변동성 민감한 사업 구조에 상반기까지 실적이 부진했던 탓인데요. 한국의 의류 신발 OEM 기업들이 글로벌 피어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업황 회복 구간에 들어서기 때문에 아마 동사의 PE 밸류에이션 3배는 과도한 저평가입니다. 또한 실적 개선 구간에서 그동안 부각되지 못했던 5% 수준의 양호한 배당 수익률도 주가의 하단을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JS 코퍼레이션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급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